예, 저희 사운드그래프는 리테일 매장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디지털 사이니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창업한 지는 한 18년 정도 됐고요. 초기에는 이제 다양한 멀티미디어 관련된 제품을 공급해 왔었고, 최근 한 5년 전부터 이쪽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한 2,700개 가량 정도의 매장에 저희 솔루션을 납품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관리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사운드그래프에서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하드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기반 하드웨어에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를 배포하는 솔루션으로 저희가 구글 클라우드와 중국 쪽에서 바이두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전 세계에 무제한의 매장에 다양한 컨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각 매장마다 원하는 이제 컨텐츠 유형이 달라서 그 매장의 유형에 따른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요즘 이제 QSR 매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메뉴보드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와 연동해서 그러니까 트위터나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들을 오프라인 매장에다가 손쉽게 편집해서 송출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보드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인 멀티비전이 아니라 디스플레이를 자유롭게 놔서 그 자유로운 디스플레이에다 컨텐츠를 표시할 수 있는 프리스타일의 멀티비전 솔루션인 커넥티드 월이라는 제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매장에 있는 투명한 유리창을 이용해서 외부에 광고를 송출할 수 있는 커넥티드 글래스라는 솔루션을 새롭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메뉴보드 쪽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일본과 같은 경우에 올림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에 있는 메뉴보드에서 요구되는 것은 이제 다양한 나라의 손님들이 오셨을 때 각각의 언어를 이제 일본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국어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하게 되어서 저희가 IoT 기기 센서, 버튼 센서와 연동을 해서 다국어 메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일단 창의광장에서 이제 좋은 데모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 솔루션들을 잘 선보일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제안사항 같은 게 있다면 창의광장에 들어가 있는 여러 업체들이 자기들의 솔루션을 이렇게 자유롭게 관계자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솔루션 데이 같은 그런 행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운드그래프에서 만든 그 디지털 사이니지 기술은 종전의 기술과 달리 온라인에 있는 컨텐츠를 오프라인과 연동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집행하는 소셜 기반의 온라인 마케팅을 오프라인에서 구현하고 또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그런 경험을 다시 온라인 쪽으로 옮겨서 피드백 줄 수 있는 그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할 수 있는 매체 그리고 그런 매체를 운영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전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